자, 화해전성 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연습하실 때 가장 처음에 하실 것은 이제 가볍게 들어 올리는 거하고 앞으로 미너님을 얼마나 조절해서 잘 넘길 것인가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. 근데 이제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하이전 뭐 보스카트라든지 하이전 서버 왔을 때 일단 평소에 이렇게 밀던 습관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올린다는 게 처음에 쉽진 않지만 하이전성 공은 스피드가 느리고 또 하이전인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그냥 살짝 올리기만 하세요. 그러면은 약간 올리는 감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앞으로 미너님이 생기는데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상대가 세게 들어오느냐 약하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살짝 올리기만 할 것이냐 아니면 살짝 올리면서 앞으로 미너님을 줄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. 근데 이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스톱이라는 거는 자주 사용하면 안 되고 가끔가다 한 번씩 사용하다고 그랬죠. 그래서 이럴 때 사용했을 때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몸에서 감각이 익숙해진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자꾸 너무 극단적으로 짧게 넣으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회전성 공이고 여러분들이 스톱을 하게 되면은 공이 여기서 미끄러지잖아요. 미끄러져서 저기에 넘어갈 때는 상회전으로 넘어가서 막고 이렇게 땅땅 튀어나오거든요. 그래서 한 2바운드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. 물론 3바운드가 이제 나올 것은 상대가 하회전이 약하게 먹었을 때 그때는 이제 너크다운 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일단 2바운드가 정상적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고 이게 가끔가다 한번 들어가도 스톱을 넣으면은 천천히 오다가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처리하기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. 자, 스톱 여러분들이 롱타법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익히셔야 됩니다.